한국에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 영락교회를 성경에서 설립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은퇴를 하시는 이후에 노안으로 이렇게 병환 중에 계셨을 때에 그래도 한국의 교계에서 이렇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시니까 교계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문병차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하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교계에 중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듯 하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예수 잘 안 믿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잖이 좀 당황을 하셨다는, 당황을 만드셨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제가 듣는 얘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일평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기 평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평생에 목회를 하고 평생에 98세의 연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평생을 살아보니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야 할까요? 그렇게 평생을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할 때는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보지만은 세상에 어떤 것이 죽는 것에서 살리는 것으로 옮길 만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만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예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밖에만 나가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인생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먹고 사는 형편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을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정해진 인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정해진 인생,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언제일랑가는 세상을 다 떠나야 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 가운데에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물어봐요. 전도를 하면서 아, 교회 좀 나오세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저는 더군다나 개척교회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간절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이라도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변화받고 나니까,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모태 신앙으로 할아버지 선조 때부터 장로님, 권사님, 저 아버님, 장로님, 권사님, 집안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있는 가운데에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만나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자리에 앉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분을 만나서 씨름하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인가 아시를 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와보세요. 왜요? 저분 잘 아세요? 아니요. 제가 전도하려고 만나는데. 목사님 했는데 저분하고 같이 다니세요. 왜요? 아니 목사님은 개척교회 한다면서 저분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도 교회에 뭔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을 같이 끌을 만한 사람을 한 분을 하다못해 좀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을 모셔다 앉혀놓든지 해야지 생활이 지금 예수 믿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데려다가 앉히려고 하면 개척 더군다나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사람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도 없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3년 4년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도 결국은 안 와요. 비즈니스를 하는 신방을 가보면 세븐데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제발 주일에 하루는 쉬세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제 쉬고 함께 예배 드립시다.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삽니까?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먹고 죽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몸을 이 신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먹는 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셨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젊어지던가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정말 힘과 지력이 더 창창하게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산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대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을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 이 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 세상의 뉴스나 요즘 뭐 유튜브 얼마 잘 돼 있습니까? 주변에 제가 아는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걸 보면 목사님, 목사님. 아, 이런 소식이 있어요. 막 유튜브에 막 어떤 목사님이 말세에 대해서 지금 징조가 어떻고 막 또 어떤 막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 저한테 막 그런 영상도 보내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보내주고 그러시는데
저는 한동안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에 제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 이때일수록 세상에 전해지는 소식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구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뭐 몇십 년 전이 아니고 최근에 또 학교를 제가 한번 졸업했었어요. 이제는 아 뭔가 지식적인 것을 쌓으려고 하는 걸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정말로 한 가지 책을 읽더라도 말씀이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겠구나. 어디서 들려주는 소식 그러한 곳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구나. 성경에 집중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를 들어보면 무슨 뭐 지금 여름을 지나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를 통해서 생각지 아니하는 막 온도를 우리가 뭐 몇 년의 기상관측상 최고로 이런 폭염에 뭐 어느 지역에는 그냥 뭐 우리 한국 땅이 몇 배를 태울 만한 그런 막 산불이 나지를 않나 가뭄에 지진에 홍수에 그런데 거기에 알려주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뉴스의 부원을 보는 건 몇십 년 만에 기상관측상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예측해보지 못한 현상들이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전염병에, 나라 간의 전쟁에, 경제 위기에, 와. 저는 좀 이렇게 돈의 개념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뭐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나 돈의 개념이지 제가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정말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살면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에 대한 뭐 대책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쓰고 주시는 만큼.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 시장 물가가 어떻습니까? 한번 더 장을 봐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 이랬던가 싶을 정도로 돈의 값어치가 없잖아요. 100불을 가지고 가서 장을 봐보면 몇 가지 해보면 그러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지구상의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일상의 이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유익되어지고 우리가 좀 편리하고 뭔가 세상이 나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그러고 힘겹다고 그러고 모든 환경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내기에 무엇인가 불편하고 위험스럽고 걱정근심해야 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한번 좀 생각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고 그 세상이 지금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 만물이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잖아요. 해, 달, 별 모든 것이 일시와 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창조된 하나님의 그러한 산물들이 피어나고 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사라지기에 불편한 삶을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불편함 없게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이 세상에 방황하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네. 뭔 죄를 저질렀길래? 뭔 죄를,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뭐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탁 요약을 하라고 하면,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동사적으로 한마디 딱 요약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살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범죄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이기는 죄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 하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진다. 먹지 마라, 정녕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하는데,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러한 세태가, 세상 곳곳에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태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언제일런가는 우리들이 닥칠 재앙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폭염에 사람들이 죽어간다고는 언제일런가 우리가 그 견디지 못할 폭염에 경험되어질 수 있고, 가뭄과 홍수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것을 경험할 환경이 우리 가까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과 질병이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내 가까이에 그것이 가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생각이나 했습니까? 2019년도 후반기에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병해 그 질병의 이름이라 알았어요? 그랬대. 그래서 그것은 약이 없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막 대책 없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우리 가까이 오더니 우리가 그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 백신들을 맞고 보장되어 있는 그 완전하지도 않는 그러한 백신들을 맞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 코로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에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은 격리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락들을 주고 받는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만연돼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요 기도 중에요 점점 제게 가까이 오는 것이 느껴져요. 언제일런가 중국에서 대륙을 건너서 미국으로, 그리고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에 내게로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도 걸렸어요. 코로나에. 가볍게 지나갔지만은 백신. 그 먼 곳에 있던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이 결국에는 나까지 와서 내게도 그 영향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의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질 때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채찍과 몽둥이를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맞았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알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알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계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편에 계십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편에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의 반열에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거와 악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이기에 윤리도덕적으로 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거슬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라 이 말. 지금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찌해야 할까? 그냥 의무적인 목회가 아니라 매주 제가 고민이 되는 게 그것이에요.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교회가 제가 성도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만 연세대 다 성도님들이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때요? 자연적으로 노안적으로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문병을 하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시 나음 받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늘나라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나이에 이제 불러도 이제 하나님이 지금 불어도 후회 없는 지금 나이인데 여기서 병이 나으면 뭐가 더 나을 거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불러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확실히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 달라. 그런가요?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가 됐다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고 권사요 집사요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좋은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지 너 알지 못하냐? 네가 밖에서는 그렇게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만한 파리새인인데 율법에 철저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선생인데 너는 그거 알지 못하느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를 코로나 때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였던 아니면 교계에 모였던 이러한 모임들이나 어떤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하면
대부분의 주제가 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만 위기의 시대입니까? 기독교 역사는 항상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항상 위기의 시대였어요. 그 위기의 특별한 시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때가 맞이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영혼의 때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 것이 내게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살아봐야 고작 100년 남짓 살아가는 그 인생의 동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되돌이킬 수 있는 귀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끝나면 천국문이 닫힐 것이라고 말씀해요.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사람들은 이미 지옥과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잖아요. 천국에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영생을 우리가 영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실수하여서 당장 지옥 갔을지라도 지옥으로 내가 갔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일정 기간에 내가 벌을 받고 그래도 내가 다시 갱생할 기회가 그 이후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강을 건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영혼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보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되돌이킬 때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문득 묵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시대를 마감할 때에 그때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에게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도 보기 좋았고 너무너무 심히 보기도 좋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의 시대를 마감할 때는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저주 두렵잖아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러나 참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은 제 속으로 은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 내 모습을 든다 본다 그러면 이미 강대상에서 그저 내렸을지도 모를 그 하나님이신데 제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되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일흔에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 그러나 두렵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니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너는 네 삶이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버림을 받을까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다 이 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영원의 때가 언제일런가? 우리의 영원의 때가 언제일런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이 말이 누구나 그 때를 맞이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말세를 막 쫓아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가 정말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몇 번이 주어질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시라. 아이 제가 부족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찬양합니다. 몇 번이나 이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시고 하세요 마음껏. 몇 번이나 사람들 우리 사람들 앞에 나와와 그 찬양을 부를 내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주어질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악하니라 세대가 악하니라.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에서 무너져 있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왜 어렵습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전도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세대라 이 말입니다. 악한 세대. 그러므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키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그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얻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은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아무리 질병과 어떤 고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오직 그 여호와만 앙망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질병과 세상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